소송 말씀하셨는데 김건희한테만 걸린 게 꽤 많으시죠? 김건희 소송은 이번에 1억 소송이 있고 지금 김건희가 직접 고소한 것들 네. 이런 것들 몇 건 있는데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후에 우리는 김건희가 세게 우리를 그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지금 고소권이 정대태 기장 포함해서 한 7, 8건 되는데 한 건도 지금 경찰이 송치하거나 한 건 딱 송치했는데 예. 검찰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서 내려온 게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응을 우리는 제가 과격하게 이 얘기를 하고 해도 전부 팩트체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를 낼 수 있는 선이지 내가 양재자 첩로로 됐다는 거 이거 이런 것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언론인지 그걸 미화해가지고 뭐 양재택 세컨더 했다면 그게 좀 낫습니까? 그 사건이 지금 이 아까 우리 백원순 대표 같은데 그 사건이 지금 송치했다가 다시 재수사 명령 들어온 건가요? 네. 저희도 그 정대택 선생이 저희한테 미디어치 그때 우리가 뭐 완전 보수 있을 때도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는 그때부터 뭐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기사가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장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양재택 문제에 대해서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고 네. 함부로 기소했다가 그럼 당연히 서울서 입장에서는 입증하기 위해서 김건희고 뭐고 그냥 다 불러내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그럼 양대택도 네, 부르고, 양대 부르고 다 불러내야 되고 또 양재 김건희 작은 할머니 불러야 돼요. 지금 김건희 작은 할머니가 된장을 보내줘서 내가 먹고 있다니까. 작은 외할머니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죠. 김건희하고 작은 외할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정보를 전부 준 거예요. 정대택 씨를 통해서 정보랑 된장까지 주시네요? 그럼요. 어이구야. 아유, 오늘 속이 좀 뚫리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줍니다. 부디 노명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